Nice Game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윈터 온프라인 예선 4일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하광석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멋지게 염색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네. 데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머리가 김희중 캐스터를 미용사분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이 머리 저희 동네에서 잘랐습니다. 네. 너무 비싸요? 한번 가셨잖아요. 한번 갔어요 한 번.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그 결제하시는 유저라고. 감사합니다. 네. 특히 롤러화를 즐겨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를만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프라인 예선 4일차 오늘이 이제 오프라인 예선 마지막 1차예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두 장의 자리를 두고서 이제 네 팀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오프라인 예선이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네. 오늘 팀들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들 자체에도 사실 네임밸류나 스토리가 있는 팀들이 마침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이 이번 오프라인 예선에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뭐 챔스 문턱을 받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팀들이 다 지난 그 히스토리가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기대는 경기 내용 외적으로도 좀 재미있게 관심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팀들이 출전하게 되는지 오늘의 경기 그리고 첫 번째 매치 엔트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4 LOL 챔피언스 및 오프라인 예선 G조와 H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G조는 MSH와 팀다크 그리고 H조는 삼성블루와 IM1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판 2선 승대로 진행이 되고요. 3경기까지 갔을 때는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머스트 스터디 하드 그리고 팀다크가 준비하고 있네요. 먼저 MSH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로 김광호 선수 그리고 코준 박호준 선수 런드라이 최재우 디그다크 김동희 그리고 보사 박학순 선수입니다. 네, 이 닉네임들 지금에 사용하는 아이디로는 조금 낯설다 하더라도 멤버들이 기존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분들이죠. 말로 브럼블 김광호 선수 그리고 뭐 호준 선수부터 그 제일 좀 어색한 거는 디그다그 김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그대로 따온 김DH1028을 쓰던 선수고요. 크라이막스 클랜에 소속된 이제 보사 선수가 MSH에 합류를 해서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머스터디아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클랜 배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지난 NLB에서도 좋은 성적 그렇죠. 시드를 받았고 뭐 하지만 이 선수들이 머스터디아드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고3은 아니라고 해요. 다들 대학생 그리고 군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NLB를 뭐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알만한 선수들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팀 다크입니다. 촙 정인철 그리고 사빌라 김지환 문 최상문 이치나오 김영진 그리고 기바오 이상현 선수입니다. 네, 문 최상문 선수가 이제 압도를 대신해서 합류한 선수인데 문이라는 아이디로는 낯설겠습니다만 린더 기존에는 지금 린더 예전에는 하이린더라는 소환 사명을 사용을 했었어요. 네. 최상문 선수 그래서 NLB 경험도 있죠. 그때 IPG로 그 롱다리 선수가 있던 그 팀에 있던 선수고 뭐 꾸준히 무난하게 잘하던 아마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롱다리와 같은 팀이었고 지금은 압도를 대신해 팀이 왔다는 데서 매니아 분들은 묘한 뭔가 공통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팀다크가 원래 팀명도 그렇고 현재 뭐 어떤 구설수에 오른 것도 그렇고 확실히 악의 이미지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그 밝은 이미지에 머스터 스터디아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가 과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거냐 많은 팬분들은 좀 그런 관점으로도 이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팀다크의 지금 기바오 이상윤 선수는 원래 아이디가 이제 CLA 흑인이라는 네. 닉네임을 사용하는 알리사를 잘하는 유저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양 팀의 엔트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 팀다크 네. 예선에서는 양악하러 왔습니다. 네. 라는 팀명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팀에 대한 더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강화된 e스포츠 제재 규정이 발표가 됐고 그걸 이제 어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팀다크에서는 현재 그 선수가 아예 대회 출전 자격이 제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급조로 정했어요. 이게 그 규정 자체가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선수가 합류할 수 없는 구도다 보니까는 사실상 쟁쟁한 팀들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미드 대타를 구하는 게 팀다크 입장에서 이제 어려운 과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꺼낸 해답이 아예 모르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 하이린더라는 대회 경험 많고 에로에 굉장히 오래한 선수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최선책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MSH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유치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팀명과 무관하게 굉장히 색깔 있는 모습을 NLB와 클램배틀에서 보여주면서 NLB와 클램배틀에 온 아마추어 팀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MSH 응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두 팀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를 목표라고 하는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것만으로도 오늘 경기는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도 이제 거의 다 준비 완료가 됐고요. 게임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어쨌든 두 팀 중에 한 팀은 챔피언스에 올라갑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네. 워낙 많은 팀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팀들이 챔피언스에서 올라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많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마추어 팀들이 또 챔스 무대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LOL 정말 즐기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 티어로 어떤 실력을 그냥 직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브론즈군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로 쭉 올라가는 가운데 다이아 중에서도 다이아 최상급은 프로와의 간격도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뭐 물론 프로 최상에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또 증명되는 이번 시즌 예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팀다크와 머스트 스터디 하드의 첫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승자 예측에서 놓고 보자면 대챔스 리거 께서는 MSH의 우세를 점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팀 다크 애를 화제 팀으로 일단은 뭐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저래 화제죠. 네. 네. 일단 리신, 스레시, 니달리, 자이라 이쪽은 서폿을 주로 밴을 해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중심에 있는 챔프들 제일 강력하다는 챔프들을 밴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서폿 라인에서 소나 같은 챔프를 먼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가장 핫하죠 애니 자이라가 부동의 원탑이고 그 2티어 정도로 지금 선수들이 쓰레쉬 애니를 같이 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리사벤이에요. 네, 기바오 선수를 상대로 알리벤은 뭐 거의 필수다. 그리고 이게 또 예선에서 증명이 됐죠. 그렇죠. 알리스타를 뽑아서 라인전에서는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한타 때마다 완벽하게 적들을 압박을 주는 능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격밴으로 들어가는 게 시작한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사빌라 선수의 모스트인 람머스가 살거든요. 그렇죠. 이 사빌라 선수 같은 경우에 람머스 다음으로 네, 이거는 마일로 브럼블 선수의 저격밴이고요. 네. 람머스를 가져올 생각이 아니라면 열어준다는 건데 이거는 MSH가 솔렘하면 만나는 상대거든요. 사빌라의 람머스를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확실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드 살았기 때문에 제드를 먼저 골라오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픽은 되지 않아서 픽 됐습니다. 제드 가져옵니다. 제드는 뺏겼고 그 챔스 예선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각각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되는 제드 니달리가 한 팀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스플릿도 제대로 못하고 무너진 이런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필이 탑이 됐든 미드가 됐든 픽을 꼴 수는 있겠습니다만 탱커를 블루 입장에서는 가져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나 앨리스 쉔 네. 같은 챔프를 지금은 그냥 예 미리 가져가 줘도 괜찮지 않을까? 쉔 레넥톤 이런 챔프를 가져가는 구도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코르키 레넥톤 제드까지 픽을 하면서 라이너들을 모두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H 그리고 팀 다크는 소나 와일리스 네. 촙 선수가 챔프 폭이 좀 특이한 선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 선수가 어떤 그 암사령 챔프들을 또 탑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 다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에일리언 에어의 경기에서 카직스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뭐
카이스 자체가 곤충이죠. 카이스 충들의 뭔가 피를 끓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은 다크 입장에서는 촉 선수도 한 번쯤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팀 다크 앨리스 소나에 이어서 상대 MSH의 픽이 지금 블라인드 픽으로 골라도 됨 정도로 네. 좋은 픽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원딜에서 코르키를 가져갔다라는 게 좋은 게 레넥 통과제들을 가져가게 되면 마뎀이 좀 아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원딜에서도 특히 마뎀 비중이 높은 코르키를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킹과 제라스를 일단은 고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즈리얼과 다른 픽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다크 제라스를 가져갔어요. 제라스. 제라스가 한때 솔랭에서 잘하는 선수들 몇몇을 필두로 예 괜찮다 좀 사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암살 챔프들이 좀 활약을 하고 그 어떤 제라스가 암살 챔프들한테 노려주는 구간을 넘기지를 못하고 무너지면서 좀 비선호 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드에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라스가 한번 제드를 만약에 압도를 하면서 버티는 구도만 된다면은 조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이즈 제라스의 쌍포킹. 자, 그리고 쉔을 마지막으로 가져가 주면서 양팀 모두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MSH는 레네톤 탑, 정글 자르반, 그리고 미드 제드 코르키 애니가 바텀을 서게 되고요. 팀 다크는 쉔, 앨리스, 제라스, 그리고 이즈리얼, 소나로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조합 자체는 제라스에게 굉장히 많은 게 걸려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즈리얼이 잘 성장한다 한들 이즈 혼자의 딜링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쉔, 앨리스 자체가 앞에서 탱킹이나 스킬을 빼준다 하더라도 결국 제라스의 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반면에 제라스만 잘 성장해 있으면은 제드라든지 애니의 뭐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이나 암살 이런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제라스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뻥뻥 뚫어버리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또 정글 싸움, 앨리스와 자르반의 정글 싸움도 재밌는 구도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 픽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경기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머스터디 아니 어쨌든 머스터 MSH는 대회 경험이 좀 풍부한 네,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반면에 팀 다크 같은 경우는 뭐 촉선수가 과거에 NLB에 뭐 나온 네네. 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이런 뭐 방송 경기 특히 오프라인 무대 경험은 사실 풍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MSH와 팀 다크 아마추어 두 팀 중에 한 팀은 일단 챔피언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어느 팀이 될지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즌4 LOL 챔피언스 미터 오프라인에서 4일차 G조 경기입니다. 팀 다크와 MSH, 아래쪽 파란색이 MSH, 위쪽 빨간색이 팀 다크입니다. 다크라는 팀명이 뭐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계속 말씀드렸던 스토리라인 상에서의 어떤 이미지에 기반한 거겠지만은 막상 팀명을 아이디들 앞에 붙이니까 뭔가 느낌이 더 확 와닿네요. 다크 사빌라. 다크초. 네, 이런 느낌. 다크 이치나 다크 시야를 흑인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건 좀 없어 보이네요. 네. 자, 레드 쪽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거 뭐 전형적인 일단 인베 패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빌라 선수가 결국에는 라머스 픽을 안 했다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라머스 자체가 솔랭에서 정말 정말 좋지만 팀 단위 게임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전에서 나왔던 게 제 기억에 이제 지금은 해설 활동하고 있는 클템 이현우 선수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활용했던 거 외에는 그렇죠.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사빌라는 장인이니까 뽑을 거야라는 어떤 예측을 벗어 던지고 리신밴드 영상에서 그 모스 2인 앨리스를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람머스 밴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약간 열어준 듯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쵸. 사빌라 선수도 굳이 람머스를
남았다고 해서 자기가 뭐 뽑아들 만한 카드는 또 아니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다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언제든지 람머스를 필살기로 꺼내들 수 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고정된 카드 하나를 그 상대가 이제는 안 써도 되는 그런 개념이 됐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르바는 블루 시작, 그리고 팀 다크는 상대 레드를 빼먹고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네. 이러면은 구도 자체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다크가 좋죠. 자르반이 그 블루를 어찌됐든 자르반을 혼자 먹었고 올라가는 반면에 그 MSH 입장에서는 라인을 먼저 팍팍 밀어가지고 보티오가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리시도 못해주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자르반 적 레드 돌아서 네. 갔어요. 레드 자체는 자르반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자, 미드는 제라스가 도란링, 제드는 도란 쉴드입니다. 바로 눈치채고 도발로 1레벨 도발 찍어놓은 촉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S는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이거는 있죠, 앨리스가 대신에 정글 루트가 아군 블루에서 이제 두 번째 버프 수급이 끝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아니까는 지금 메네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푸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앨리스가 그리고 상대 정글 쪽으로 가서 골렘을 빼먹는, 이게 근데 타이밍이 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타이밍과 동선이거든요. 자르반이 그대로 백커버 와주면 이거는 다크가 손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봤어요? 고치 맞았습니다. 애니 점점 빠져서 스턴 광역 잘 들어갔고요. 탈진까지 애니는 죽겠습니다. 애니는 죽겠습니다만 기창 손해를 주고요. 네,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치는 가져갔다. 더블킬. 기창 돌아오면 트리플킬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왔네요. 죽었습니다. 트리플킬. 바텀이 트리플킬이 나왔어요. 죽지 말하면 돼요. 말로. 야, 도발 전멸 총선수 깔끔한데요. 선수는 진짜 암살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느낌이. 와, 바텀에서 트리플 나면서 분위기 완전 넘어가나 싶었는데 네. 탑에서 도발 전멸로 깔끔하게 레넥톤 킬을 만들어내면서 네. 사실 이렇게 저렉 부활해서 쉔과 레넥톤 서로 킬렉 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적극적인 푸시를 했다는 거고, 레넥톤 죽은 건 아쉽습니다만 그 지금은 MSH가 엄청 좋습니다. 보트리플 킬은 지금 그 코르키가 탐식의망치가 나오면서 거의 라인전이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할 수준이고요. 그렇죠. 문제는 미드에서 정글러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드가 생각보다 제라스를 많이 괴롭혀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물약도 한 번도 먹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랩차 벌어지고 제라스는 귀한 타이밍 빨로 잡아야 되고, 앨리스는 지금 버프도 뺏겼다 정글 주도권 넘겼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MSH가 무난하게 스노우볼 굴릴 수 있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르반도 3호시 순식간에 애니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순간 스턴도 너무 좋았고 죽기 전에. 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노립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글러의 판단에서 좀 많이 갈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앨리스의 루트가 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루트와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이 기가 막히게 커버오는 타이밍에 역갱이 성공이 됐고, 보사 선수가 죽기 직전에 광역 스턴을 둘을 맞췄어요. 그렇죠. 자, 사빌라 여기서 뭐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 신 체력이 좀 많이 없긴 합니다. 시간만 오래 끌어도 괜찮거든요. 그 레넥토를 죽일 만한 딜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안 맞아요. 좋습니다. 제드 론드라이 선수 좋은데요. 그동안에 제드가 계속 신나게 미드에서 스킬을 퍼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라스가 집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도란닝 두 개입니다. 죽었고. 네, 지금 뭐 잡을 만한 딜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 스펠도 못 뺐어요. 문제는 주도권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른 라인 가봤자 지금은 그 와드 자체도 다 뚫려있고 위험 요소들이 있고 쉔 귀한 타이밍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앨리스가 뻔히 모습 보이면서 탑푸시한 거거든요. 이러면 자르반은 지금 맵업하면 됩니다. 보스는 어차피 압도적인 우위에요. 게다가 쌍버프에요. 네. 코르키 쌍버프면 뭐 빨리 나있죠. 이거 진짜 라인전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4번 탐식의 망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네. 신비한 화살로 멀리서 CS 하나 한두 개 정도 계속 챙길 수 있는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겠죠? 네. 버프 끝났습니다. 뭐 은밀한 개인 교습에서 스코어 선수가 반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즈코르키는 그래도 저렉 구간에는 이즈리얼이 좀 할만하다. 신비한 화살을 워낙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코르키가 6렙 찍는부터는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소나 좀 무리해서 와드 지금 감이 있어. 쉔다 쉔다. 자르반 커버했기 때문에 애니 버리고 소나가 안 떴어요. 아, 이러면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번 플레이 촌 선수가 그래도 네 이거 잘 만들어 줬네요. 잘 만들어 줬어. 자르만이 일단 타이밍 좋게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드래곤까지 네 소나 생각보다 날씬하네요. 이렇게 되면 팀다크가 어느 정도 따라 붙는구도 글로벌구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레네톤이 최대한 탑푸시 해주고 제드가 상대 정글러 코를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겠죠. 자 바텀에서 트리플 킬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쉐니 솔킬 게다가 바텀 쪽에서 네. 상대도 킬 만들어내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판단. MSH 입장에서도 쉔 궁극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소나가 무리해서 와드를 지는 구도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때려놓고 자르만 어차피 합류하니까 각계급파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애니가 빨리 녹았고 자르반의 에어본이 들어가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처음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 집에 쉔이 한번 바텀 쪽에 좀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2킬에 거의 어리티까지 있기 때문에 네 탑라인전은 지금 이제부터는 쉔의 세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서로 버프 타이밍 다크가 오 그 방금 그 한 방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라스가 제드에게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왠지 딜적인 측면으로도 쉔이 할 만한 상황이 됐죠. 아이템 차이 때문에 자 우리 광의 검 직전까지 제로템을 네. 이게 그 딴 거보다 3일째 타이밍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즈리얼은 돌아오는 하나를 더 당겼었고 콜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3일째 빌드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빈 공간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걸 어떻게 글로벌 골드 차이로 따라잡냐 이게 지금 팀 다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1000골드 정도 차이 애니와 코르키 초반에 이득을 보긴 했으면 애니가 또 두 번 전사한 것은 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드 빌지워터 헤더컴 완성시켰네요. 네 그리고 신발 이제는 라인 자체를 제라스가 원턴 클리어하기 전에 제드가 빠르게 푸시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는 구도다 보니까는 제드의 로밍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럼 바텀 다시 복귀합니다. 광의 검까지 완성시켰네요. 템 하나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계속 아 피크와드 아 근데 이거 오히려 봤죠? 괜찮죠? 아 예 그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르반이 안 보였다는 가정하에 애니가 지우고 바로 자르반이 거기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은 소나를 덮칠 수 있는 양상이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자르반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습 한번 보여주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자라는 판단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리도 들기한 시도합니다만 잘 피해요 런드라이. 자 자르반 등장. 등장합니다. 이거를 자르반을 역으로 킬을 노립니다. 공기까지 자 마무리 쉔으로 아 이런 또 손해보는데요. 이야 이거 됐어요. 초업 세이브. 이야 이거를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고 런드라인 선수 무빙 괜찮았거든요. 화려한 굉장히 초업 선수의 쉔 궁 타이밍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그 순간에 네 아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제드와 자르반이 무리한 골이 돼버렸습니다. 제드가 라인전 잘 풀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목? 그런데 여기서 1킬을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대격전까지 쓰면서 제라스 전멸 하나 뽑은 걸로 그 뒤를 보기는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쉔은 이렇게 다른 라인 영향 주면서도 본인 라인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 나왔듯이 제라스가 자기가 물리는 가운데도 폭딜로 하나 녹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챔프예요. 자르반이 지금 템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미드 갱킹 타이밍을 가능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본라인 킬이에요. 애니의 강력함, 코르키가 킬을 먹고 잘 성장한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르반이 잘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네. 와 초반에는 후존 이즈리얼 짱짱맨이라는 아이디를 썼었죠. 이 선수를 칭찬을 해드렸었는데 어느새 사빌라 선수가 템은 템대로 챙기고 유효갱킹 깔끔하게 딱 두 번 해주면서 정글러 분위기 완전히 반전을 시켰어요. 그렇죠. 팀 분위기도 좋아요. 지금 코르키 네. 트리플킬을 제외하고는 모든 라인에서 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키가 압도적으로 잘 커서 팀 전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제라스가 잘 성장하게 되면 그런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네. 자
상대를 압박하곤 있습니다만. 자, 스쳤어요. 아파요. 아파서 제드가 완전 공태몰이는 하지 못하고 좋은 픽셜을 가는 순간부터 제드 자체도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마지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미드 쪽에서 또 만났는데 네, 지금 자르반이 탱킹이 안 되기 때문에 중탕이 좋고요. 어? 뭐야? 이거 제라스가 땡큐죠? 이게 제드가 전멸했기 때문에 못 넘으면 제드도 위험해. 자, 고르트입니다. 야, 런드라이가 잘 낚았네요. 그러면서 바텀이 먼저 합류를 해줬어요. 아, MSH 무빙 자체가 거의 이거는 교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뛴 거거든요. 그렇죠. 싸운다 그럼 바로 뛴 네.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구도가 왜 나올 수 있냐. 보스에서 아이템 유리한 걸로 킬은 못 만들었지만은 라인을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움직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즈리얼은 모드죠. 저런 네. 구도에서는 저 CS 다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보탑류만 없으면 이거는 앨리스가 적당히 맞아주면서 제라스가 오히려 킬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멋진 팀블레어 이걸 또 극복을 합니다. 네, 탑싸움은 이제 힘들어요. 강신 있다 하더라도 쓰는 것만으로도 손해니까 지금요. 네, 태양불꽃 망토까지 나왔습니다. 젠 그나마 네트 집으로 한번 돌아가고요. 정리 형상을 구입해오는 것 같죠. 다음 드래곤 아 이거는 그 나이톤이 이미 집을 다녀와서 쉔을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티버 정찰? 오 굉장히 귀찮은데요 이거? 네 하지만 강타로 깔끔하게 먹었고요. 네 두 번째 드래곤까지 팀 다크가 가져갑니다. 좋은 거는 여기서 싸움을 적당히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 침착하게 제라스에게 블루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좀 많이 과장하면은 드래곤을 상대에게 뺏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래곤은 깔끔하게 포기하되 레넥톤 쉔라인에 도착한 타이밍에 블루 쪽에서 슬쩍 대처를 취해봤습니다. 자 4킬 대 4킬 킬은 동일합니다만 오브제 추가적인 어떤 이득들을 드래곤이라든지 잘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마일로 브럼블 선수가 참 잘해요. 이 선수 정말 오래 한 선수거든요. 네. 지금 레넥톤이 쉔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CS가 크게 안 밀려요. 어찌됐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한타 때 뭔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렇게 3일치 나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죠. 네. 확실히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던 본라인 주도권 그리고 거기서 티격태격 싸우고 쉔 넘어오고 하는 거 레넥톤이 막아준 다음 제드가 제라스보다도 주도권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그림을 MSH 입장에서 그리고 있겠죠. 제라스는 모렐로로미콘 나와줬고요. 자르반 보땅골 준비합니다. 제드가 한번 로밍 인척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직가면서 귀한 시간 벌었고요. 상대적으로 본라인은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이상적인 갱 타이밍은 제드가 모습을 보인 타이밍이거든요. 제드 미드 돌아왔어. 어 근데 오히려 제라스가 내려옵니다. 자 지금 체크는 했어요. 그러면은 자르반도 섣불리 나가지 않겠죠. 자 기다려볼 텐데 앨리스까지 와요. 판단 중요합니다. MSH 전멸 크레센도 거리 좀 애니 하나 순식간이네요. 네 이거는 뭐 이물이라고 합니다만 집중을 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었지만 뭐 서로 간의 그런 스펠 우위를 점해서 소나가 깔끔하게 하나 죽여도 이건 우리가 이득이다라는 판단하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고치로 전멸. 어 이거 좋죠. 상대 스킬 하나로 상대 원딜의 스펠을 뺐어요. 네. 그리고 제드가 중간에서 제라스 암살 쪽 살짝 노려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놓쳤고요. 자 이거 바텀까지 먼저 밀고 주도권 다크가 가져오는 듯한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제라스가 뭐 미드에서 우위를 한창 가져가거나 키를 더 먹거나 뭐 CS를 압도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장인답게 아까 뭐 쉔의 슈퍼 세이브를 같이 만들어내는 모습이나 무난하게 성장한 제라스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활약도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활약할 수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요 이거! 제라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반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라스가 지금 딜이 상당 초월입니다. 잘 뭐 대단히 잘 성장한 건 아닙니다만 네. 제라스라는 챔피언 컨셉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포킹인데요 암살이 되는 포킹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자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쵸 상대가 접근했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이라든가 패시브가 사실상 아주 좋은 효율을 보지는 못한다 이 정도가 있겠죠 시제탱크랑 똑같은 거예요 시제탱크도 붙는 질러한테 약하거든요 그쵸 일부러 관여하지만 일부러 퉁퉁퉁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그거를 팀플레이를 통해서 다크 입장에서는 극복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드 1차까지 먼저 밀었어요 포타프 두 개 먼저 밀었고 글로벌 골드 4000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탑을 그래도 레터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엘리스 션 동시에 오거든요 자 이거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니까 더 가기 싫거든요 무자비 앙프 시작까지 쓰고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 새끼검이 스쳤어요 자 그래도 고치 맞으면 아 쭉쭉하죠 소나 도발했죠 강신 시간 끄는 거죠 소나까지 왔습니다 이거 잡기 어? 전멸? 맞전멸 아 최악이 내버렸어요 제라스에게 킬을 주고 어시는 3명이 돌아가면서 가져갑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 전멸을 통해서 시간을 더 끌어서 다른 라인 1위를 가져가 이런 게 전혀 없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전멸을 포기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접근기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레넥톤의 자르고 토막내기는 한타 때 좋은 스킬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가 반응하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전멸을 차라리 나중에 한타 때를 위해서 세이브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었네요 자 제라스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드는 곡갱입니다 제드가 제라스에 비해서 지금 뭐 약간 다른 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부족하게 보이긴 해요 본인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죠 이래서 최근 제드의 선수들이 풀어준다라고 보셔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드에 대해 선수들이 대처 적응을 했어요 제드는 여전히 좋은 챔프입니다 여전히 정말 좋은 챔프입니다 예전처럼 주면 무조건 지는 챔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쓰이다 보면 확실히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코르키가 그리고 지금 뭐 잘 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 피 그렇게 먹어놓고 해주는 게 없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 건 일단 있습니다 본라인을 계속 푸시를 해서 아까 킬을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뭘 못해주는 게 뭐냐면 제라스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 큰 원딜이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어 근데 앞발 자 무지 피하고 크레센도 잡아봐요 오히려 역으로 잡힐 수가 있어 잡지도 못하고 아 초배 세이브가 지금 몇 세 번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조준 아파요 N4 물살이에요 고치 받았어요 제라스 와, 제라스가 너무 좋네요 자빠스까지 전멸 빠졌어요 어 점선수 쉔 주면 안되겠는데요 야 결국 이제 탑에서 필요한 탱커 중에 레넥톤이냐 쉔이냐의 선택에서 레넥톤을 선택을 했던 것 상대에게 쉔을 주면서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네요 그렇죠 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역공을 향해요 네 그 분명 소나 암살을 노리다가 실패한 거는 그 판단 미스가 맞습니다만 코르키가 왜 뭘 못하냐에 대해서 이어서 부연 설명을 들으면 제라스 때문이에요 상대에 농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라스 앞에서는 크게 효율을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코르키도 좀 잘 성장한 거를 살리지 못하는 타이밍 뭉뜬 타이밍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제라스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고 일단 제드가 최우습사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드래곤 두번 먹고 포탑도 두개 밀었기 때문에 뭐 이즈리얼과 코르키 킬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은 템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쉔궁이 없을 때 결국 애니의 이니시에이팅에서 한타를 뭔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지금은 그 챔프들의 동선의 효율 자체가 다크 쪽이 훨씬 좋거든요 쉔을 1대1로 이길 수 있거나 압도를 할 수 있는 챔프가 없다 보니까는 탑라인에서 손실이 생기는 반면에 지금 다크는 뭐 이즈리얼이 본 먹었다가 쉔은 계속 밀고 있고 그리고 유실되는 CS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와드 체크했죠 제라스 너무 셉니다 영약의 마관신의 지팡이에요 저 안에 와드가 두 개나 꼽혀있어서 와드를 지우고 싶은데 코르키 포킹이 만만치 않아요 상대 안되죠 란두인 쉔입니다 지금 란두인의 태양 불꽃망토예요 네. 닌자 신발에 코르키가 이딴들 마뎀 중심의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정령에선 생략하고 템 저렇게 간거죠 어? 쭉 크레센도 자 이제부터 시작되네 어 네 자 잘 걸렸어요 애니가 잘 걸렸어요 자 지속될 싸움 지속될 싸움 아 역시 제라스 붙으면 힘들어요 이게 애니가 만든 거예요 제주와 애니가 만든 겁니다 자르마는 버리는 카드였고요 제드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쪽으로 살짝 시선을 끌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애니의 궁이 상대 한번 당겨서 엇박자로 들어가면서 대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장면 굉장히 명장면이었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타에서 해볼 만한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네 여전히 아 여전히 다크가 좋아요. 여전히 네. 다크가 좋아요. 글로벌 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와 방금 한타는 정말 그림같이 만들었네요. 자르반이 무리하게 던지고 딱 봤을 때는 자르반이 무리하게 던지고 뒤쪽에서 제라스가 다 죽이는 구도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심리적 얀점을 당긴 후 팀 한 방으로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은 바텀 포탑도 마무리가 된 점 탑도 없고요 지금 네 이제 비드 1차만 남아있습니다. 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국에는 레넥톤이 쉔 마크하면서 둘 다 합류 안 하는 상대한테 쉴드 주더라도 둘 다 합류 안 하는 게 지금은 MSH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드가 일단 암살 딜이 됩니다. 네. 중간에 헤르메스 먼저 가고 이러면서 템이 살짝 꼬였었습니다만 한타에서 킬 바탕으로 코어템을 완성을 시켰어요. 자 서로 서포터들은 연장형 먹고 와드 시야장악 해주고 있고요. 코르크 마반신 저희가 제라스가 어차피 제라스는 물리면 하는 게 없어지는 챔프니까는 조냐 같은 생존책 없이 바로 라마돈의 죽은 모습 뽑았거든요. 순수한 딜로 지금 찍어 누르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글러브 고드 4000불타임 우리 한번 노려보려다가 일단 뒤로 빠지고요. 자 와 미드에서 바론 가는 쪽에서 심리전 하고 있죠 서로. 애니 쉽게 못 누립니다. 애니 섣불리 노렸다가 역티버 나오면은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레센더가 비슷해요. 네. 범위 자체도 크레센더보다 오히려 좋다. 그게 지금 은퇴한 탑의 선수의 평가였죠. 네. 낙지 어! 고치! 와 순식간에 공격네요. 자 근데 뒤쪽에서 제라스를 보고 있어요? 제라스 레넥톤 너무 좋아! 레넥톤이 너무 좋아 이러면! 제드가 옆구리에서 아 이거는 2등 많이 보겠는데요. 제드가 그냥 궁으로 넘어와서 자 근데 크레센더 쉔부터 노리고 그린 잡혔다 죽여! 다 잡을 수 있어요! 와 이거는 제라스 끄는 게 대박이었어요! 다 잡을 수 있죠 체력도 없는 것들. 와 근데 이 와중에 쉔은 끝까지 버티네요. 하지만 제드가 마무리! 제발! 제라스 한번 빠지고 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 없던 레넥톤이 결국에는 4명을 다 막아주면서 이렇게 그림 같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먹으면 역전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라스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MSH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뒤쪽 자신을 좀 보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자신을 잡았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였어요 뒤쪽이. 어둠을 걷어내네요 MSH가. 글로벌도 순식간에 다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고작 800골드 차이 800골드에 바론 버프가 가져가는 2점 생각하면 지금은 역전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다가 게다가 그 킬을 제드와 코르키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제드 5킬 코르키 6킬 승부입니다. 이게 화력이 워낙 센 챔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 먼저 동물적이 지는 거예요. 이야 와드 지우고요. 양 팀이 위험한 타이밍에 뭔가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정말 팽팽하게 치열한 양상으로 재밌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와드 지금 이제 곧 드래곤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바론 버프를 지금 25분대 갖고 있는 바론 버프를 갖고 있는 상대와 맞붙는다는 거 네 이거는 제라스가 거리를 잡는 것 자체가 지금은 힘든 상황 포기하는 게 맞죠. 드래곤 가져갑니다. 자 뒤쪽 돌아서 가요. 이거는 워낙 그 분위기 자체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와드 지우면서 시야 장악하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을 효율적으로 쓰는 플레이를 MSH가 신경 써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됐죠. 네. 자 그렇게 성장 중 바로 버프가 있지만 일단은 드래곤을 가져간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MSH. 어찌됐든 제라스는 세기 때문에 제라스는 강력하고 쉔은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버프 있으니까 우리가 한타 맞걸어 이것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탑으로 이동하는 숍 선수
네, 등도 맞춰서 한번 제드가 탐을 밀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즈리얼 3일째 체온 속상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본라인 같은 거 이즈리얼이 막 혼자 가서 먹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제드가 너무 무서워요. 미드 쪽 대치죠. 제라스가 저 빌드가 쿨감부터 뭐 AP 이런 게 한꺼번에 갖춰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합니다. 아직 그림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뿐. 웨이통이 이제 해볼만해졌어요. 미드 쪽 1차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거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조준 으로 한 번씩 끌어주고요. 어, 그냥 자르바의 적대 맞아주면서 애니가 눈이 좋죠? 밀었죠. 평타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깨알같이 타워 마무리를 하는데 1조를 했습니다. 자, 2차 앞까지 압박 들어가는 MSH. 제일 중요한 건 레네톤이 쉼프시에요. 이게 조합 자체가 그 아까처럼 아까 그 어? 제라스 포지션이? 자, 뒤쪽에 자, 네, 소나를 엄청 많이 뒤쪽으로 빼놨죠 레네톤이? 야, 마일로 선수가 잘했어요 이건 또. 자, 서로를 버프 컨트롤 팽팽한 가운데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론 버프 때 뭘 특별히 못하는 건 아쉽지만은 어찌됐든 그 기반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밀리고 있던 글고를 역전을 했어요. 미드타워 밀면서. 그렇죠. 급할 거 없습니다 MSH도. 그 한타에서 이니시에이팅 그런 주도권 자체가 다크 조합이 없지는 않지만 불안 요소가 크거든요. 아까 그 정글에서 역전당한 한타도 결국엔 뭐였냐면은 상대가 이니시를 하긴 했지만은 그걸 잡겠다고 다 같이 몰려들었다가 저게 영이니시에 제라스가 뚫리면서 무너진 거였기 때문에 뭐 쉔의 전멸 도발, 도발 전멸, 앨리스 고치, 소나의 크레센도 이런 걸로 먼저 이니시에이팅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다크는 기다려야 되는 조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자, 쉔이 어떻게든 뭐 활약하기 위해서 라인을 밀어주고 이거 가시가보까지 나왔습니다. 쉔의 아이템이 정말 잘 나오긴 했네요. 네, 하지만 쉔 혼자 남는 한테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코르키와 제드의 수은 장식띠가 제라스를 상대로 또 얼마나 빛을 발할지 이것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제드는 모란검 처리했어요. 야만의 몽둥이. 경기를 길게 보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둘 다 죽을 것 같진 않아요. 한번자 위한 포식 잡다 있는 승차 빠지고 자 바로 2분. 이제는 슬슬 탑이 됐든 미드가 됐든 한 번 더 깊숙이 찌른 다음에 빠지면서 시야 장악하는 플레이 MSH가 준비를 하겠죠. 2차 앞까지 네. 상대를 깊숙이 찔러놓습니다. 저게 가서 뭐 이득 보겠다는 것보다 밀어넣어놓고 우리가 시야장악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거죠. 자르반도 초반에 많이 말렸던 거를 지속적인 이제 한타 어시스트를 통해서 많이 커버를 하면서 지금 탱킹이 좀 되는 구도를 만들었고요. 네. 자, 미드 쪽 계속 새로 대치 중. 글로벌 골드 1300골드 차이. 드래곤 1분, 아론도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바론이 거의 뭐 승부 결과에 직결되는 바론이다 라고 봐도 되죠. 자, 탑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조준 바텀에 한번 써주고 라인 정리하는 이즈리얼. 바텀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농성만 해도 MSH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볼만한 여지가 생기거든요. 지금 도발. 아, 강타. 어차피 니들이 그렇다고 바로 갈 건 아니잖아. 네. 살런스 패기가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숨어있는데 알죠. 일정 거리 이상은 안 갑니다 다크도. 엎치락 뒤치락 싸움. 다음 한타가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아, 이게 MSH 입장에서 해볼만한 건 깜짝 바론 트라이거든요. 쉔 모습 보이는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 좋은데요? 네, 미드 쪽. 자, 바로 지금 쉔이 바텀에 있고요. 쉔 이게 시간을 초단위로 정확하게 깐 게 아니고 쉔 구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게 글쎄요, 쉔 넘어오기 전에 하나 순삭할 수 있는 화력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간다! 아, 이러면 쉔궁 빠지고 손해 많이 봅니다. 쉔궁 빠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MSH가 정말 잘했어요. 시야 주도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확한 칼 타이밍 바론 트라이로 이득 봤습니다. 아, 또 한 번 바론을 가져가는 MSH. 이러면 2500골드까지 벌어집니다. 네, 제드가 바론 약점을 씌워버리면서 마무리. 드래곤도 이렇게 되면 MSH 꺼져. MSH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라스가 쓸데없이 큰 집안 하나 더 나오면서 딜은 강력합니다만은 저걸 어디 써먹을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아무리 세봐야 맞춰야 네. 그것도 상대 맞아줘야 세거든요. 좋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른 이 타이밍 또한 MSH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넥톤도 라바돈의 죽음 모자 나왔고요. 아, 라바돈 라바돈의 죽음 모자 란두인의 예언.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7전 4선. 네네네. 네, 그 옆하죠. 괜찮습니다. 그들은 재경기가 없습니다. 네. 자, 미드 아빠. 그런데 다크 게임 잘 풀어갈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굉장히 위기예요. 앨리스도 란두인의 예언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저기 이제 뭐 이럴 때 이게 솔랭이라고 하면은 흔히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괜찮은 상대 오레이딘. 그렇죠. 네, 지금 버티면서 그걸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죠. 바로 버프 빠질 때까지만 버티자. 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란두인 위주의 템트리를 가는 거고요. 참살. 애니의 사고를. 보 정면으로 갑니다. 제라스가 제일 중요해요. 자, 제라스가 계속해서 일단 스킬을 라인 정리하는 데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즈리얼이 조금 더 과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어차피 비전 이동이 있고 만약에 이즈가 뭔가 이니시에이팅을 당하는 구도가 된다면은 한 번 쉴드로 그거 버텨주면서 뒤에서 제라스가 폭딜을 넣어줄 수 있어요. 딜의 비중 자체가 이즈보다는 제라스가 좋고 이동기 생존기 측면에 이즈가 좋은 만큼 지금은 조금 더 이치나오 선수가 앞에서 과감하게 퍼킹하면서 적의 시선을 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치전 때. 네. 안 그래도 제라스가 이렇게 포지션 잡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일단 쉔이 궁이 있는 상태에서 탑을 한번 먹고 왔고요. 이쪽에서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저는 물러날 필요가 없죠. 이쪽은 바로 버프도 있고 쉔의 보호막을 믿으면서 이즈가 앞에서 시선을 끌어주는 거. 평소에 어떤 원딜과는 조금 제라스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플레이도 다크가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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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한타는 안돼요. 엘리키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드가 그리고 쉔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드 7기 양날도끼까지. 제드는 거의 뭐 코어템 3개가 나와주면서 네. 오, 굉장히 강이 되었습니다. 킬도 많이 먹었고 정조준 계속해서 이쪽은 대치 국면. 아, 이게 일반적으로는 쉔제드가 저런 구도면은 쉔이 넘어가면서 이니시팅 걸어 이런 오더를 하고 싶은데 조합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조합이다 보니까는 다크 입장에서도 그냥 문 틀어 맞고 계속 버티는 거 말고 할 게 없죠. 네. 오! 예, 앞발키리. 자, 그래도 싸움은 나지 않았어요. 애니가 멀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됐죠. 하지만 체력이 없는 만큼 깊숙이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 제라스가 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저거 빨라요. 아, 하지만 이건 결국 뚫릴 것 같은데요. 계속 농성합니다. 바로 빠졌어요. 탑라인이 그쪽으로도 웃어주고 있습니다. 뚫리죠. 그래도 네, 좀 튼튼합니다. 버텼어요. 성공합니다. MSH
근성으로 버티는 쪽과 근성으로 뚫는 쪽, 뚫는 쪽 일단 뚫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힘들어요. 탑 가서 커버 한번 하면서 아이템 싹 가져가면 되고 지금 당장은 시야 장악당한다고 뭔가 큰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5천 골드 차이. 일단 탑 라인이 딱 적당할 때 잘 밀고 네. 딱 저 꿀라인 먹으면 되겠네요. 깔끔한 운영입니다 지금. 네, 레넥트론이 딱 먹고 나면은 저 뭐 세살 조끼가 이제 다른 네. 아이템으로 가시가보시나 뭐 이런 것들로 변할 수도 있고요. 촉선수가 지금 영약까지 먹으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죠. 네. 제드에게 밀리는 구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당장 또 당겨쓰는 투자를 했습니다. 제드도 남아 있네요. 블루 코르키에게 코르키 성장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코르키가 알게 모르게 잘 성장했기 때문에 순장 시티라는 어떤 안전한 장치까지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무한의 대검도 그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한검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생존은 어느 정도 담보된 상황. 그리고 자르반도 템 잘 나왔네요. 서프 아니 정글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글 자르반인데 템이 물론 뭐 엘리스도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게 왜냐 계속해서 이제 중반부터 현타에서 이득을 시종일관 MSH가 받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와드 주고 바론과 네. 드래곤이 곧 나옵니다. 탑라이너는 이런 얘기예요. 이 맛에 탑한다. 레멘토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쉔한테. 그렇죠. 근데 버티고 버텨주니까는 팀원과의 호흡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구도로 역전을 하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고치 빠졌어요. 슬금슬금 또 파고 들어갑니다. 제 옆구리 또 대치. 자 그러면서 본라인은 MSH도 신경 쓰이죠. 네 MSH도 생각해야 돼요. 김나우 선수 정조준은 어디다 쓰냐가 오? 이거는 도발 잘해봐 이제 버틸 수 있어. 제드 제드가 옆에서 넘어와서 제어버 세나 자 세드 들어왔다. 제라스가 너무 옆구리에 따로 있다 보니까는 딜을 안정적으로 못 넣죠. 제라스 도왔어요. 레넥토 튕글합니다. MSH 자르바 대박이에요. 와 다 버티고 쓰리 여분 저만의 자르바라거든요. 네 템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정글 자르바를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데마시아의 정의! 아, 자르반! 탑 2차 밀고 억제기까지 밀 수 있을만 힘이 있습니다. 코르키 살았고 제드 살았고 레넥트도 살았어요. 미쳤나왔어요 쉔. 자 근데 코르키가 멀쩡합니다. 코르키 멀쩡해요. 물에서 제드 누르면 지금 쉔은 괜찮은데 앨리스가 녹습니다. 코르키 멀쩡해요. 코르키 체력 만들... 자 이거 빠져주고 근데 장르 고치 잘 맞췄어요. 제드 뒤! 제드세요? 어? 자 기적의 디패스 더블! 포탑 왜 이렇게 많이 맞죠? 적당히 와 이건 유인 잘했어요? 이야 촉사빌라디오가 이걸 또 이걸 막네요. 유인을 잘했네요. 타워를 차라리 빨리 밀었으면이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겠죠? 그렇죠. 챔피언 왜 때렸지 우리가? 네네 그냥 포탑 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정말로. 들려야지 그냥 집으로 일단은 네 돌아갔고 이제 바론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상대 부활 때문에 억제기 앞 타워 정도 밀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바텀이 밀리고 있는 게 조금 뼈 아프긴 하네. MSH는 어? 바로 트라이? 바론을 바로 바론 자르반 위치가 체크가 됐나요? 핑을 찍었던 것 같은데 체크됐네요. 이지롤이 봤어요. 농담입니다. 아 도발! 전멸이 빠져나가면서 제라스가 마무리를 못해 앨리스가 너무 정중히 나왔고요. 크레센도 레드이 다 쫓아냈어요. 레드이 쏘아놨고 레드이 이지리언까지 잡았어요. 바로 그냥 같이 잡은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먹죠. 먹을 수 있죠 이거. 바로 먹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지리언 없어요. 쏘나 없고요. 미드공 미드포시 갑니다. 와 레넥턴 막 이래서 레넥턴을 쳤네. 네. 탑에서 거의 패왕이다 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흠낭스가네요 레넥톤. 이제 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티아메티드라 아 그러니까네 스킬 어떤 딜 사이클 자체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괜히 아까 같은 장면 나오면 네. 안 되겠죠.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상대가 어쨌든 바로 버프가 있기 때문에
글골 차이가 6천이 나긴 하는데 운영상의 이점을 가져갈 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팽팽하게 느껴지죠. 자, 드래곤이라도 아로란덴 드래곤이라도 가져가는데 옵니다. 애니 위치 애니 대기 애니 위치 애니 이거 그냥 보내고 뒤쪽에서 보내고 제라스 노리겠죠. 애니가 여기 있구나. 골키 앞발길에 제라스 조냐 아 뒤대 못했어요. 제라스 뒤쪽 전멸. 이야 낚았어요. 제라스 레렉토브 버티고 놓고요 한방 역전 나옵니다. 골키 도마 전멸. 네 전멸이 없죠. 어 제드 제드도 이거는 비전 뿅 비전 평 앨리스까지 왔기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약간 비참하게 죽었어요. 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애니가 노린 판단 자체는 해볼만한 판단이었다고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그거를 버티는 조냐와 쉔 보호막 이 콤보 뒤쪽 전멸로 안정거리 아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니가 어쨌든 제라스 그 스킬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제라스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억제기를 먼저 민 쪽은 다 큽니다.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제라스가 뚫 뻥뻥뻥 뚫고 그렇죠. 왜냐면 코르키 자르바밖에 없는데 코르키는 몸이 안 되거든요. 제라스라도 과감하게 자르바 대격 뼈샤 아오가시 괜히 타워 맞아요. 초비 타워 다 맞아줘요. 자 그리고 제라스는 루시하고 뒤쪽에 있는 코르키 뒤로 빠지게 만들고요. 자르반 전사 이거는 그냥 억제 억제기를 강제 그런데 렉스 등장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샌도 자 이즈리얼 아 마무리됐어요. 경기 끝나네요. 팀 다크가 MSH를 잡아내면서 1대5로 앞서 나갑니다. 재밌네요. 경기가 재밌습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 바로 두 번 먹고 졌어요 MSH. 그러네요. 글로벌 골드도 끝까지 자신들이 더 많았었고 예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MSH는 글로벌 골드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하나의 장면으로는 뭐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탑에서 사빌라 초베이 슈퍼 세이브가 오 그게 정말 컸네요.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한타가 갑자기 열리면서 한 방에 게임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억제기 지키고 네. 그리고 바로 바론 갔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 난 싸움에서 이득 본 게 이렇게 굴러가서 네 그대로 이렇게 흐름 타고 쭉쭉쭉 갔죠. 야 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쉔 무조건 배라든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레네톤이 나중에 활약하고 이런 모습 나왔지만은 애초에 쉔을 초반한테 안 줬으면은 경기 훨씬 유리하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쉬움이 지금 MSH 입장에서는 남을 것 같습니다. 자, 팀 다크 어쨌든 기분 좋게 첫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챔피언스에 한 발짝 다가가는 네. 그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